인사 부르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? 아, 내 노래가 네, 소민이가 시계를 하려고 많이 까먹어요. 아, 보고만 보려고 시계를 하셨구나. 아, 여기도 뭐 쌀이 산 거져 있고 네, 나머지 있네. 고구마 쓴 말린 거 삶으려고 네. 불리시는구나. 네. 고가 네. 사촌 엄마 오늘은 무슨 밥이죠? 정월 대보름 이어서 이제 오곡밥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쌀이 이게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편하게 예.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나와요. 아 그래요? 예. 그럼 여기 또 추가로 또 뭐가 있네요? 추가로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팥이 있어서 이제 팥을 삶았어요. 그래요? 팥을 넣고 팥을 넣으시고 또 그리고 뭐를 또 넣죠? 서리태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서리태가 없어서 이제 강낭콩 강낭콩하고 이제 병아리콩을 넣었어요. 아 병아리콩 네. 그거 맛있던데 네. 아, 그래요? 집에 밤 있으면 밤도 넣으시면 좋은데 저는 잣이 있어서 이렇게 잣을 넣어요. 아 네. 그러니까 견과류 종류는 네.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구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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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. 섞으셔가지고 하시면 고루고루 섞어서 네. 야 맛있겠는데요. 네. 이거는 거의 찹쌀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안 들어가요. 아 찹쌀이에요? 예예 예, 찹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맵쌀로 해도 되긴 되나요? 맵쌀은 아니죠. 대보름에는 이제 찹쌀로 해서 먹어야죠. 아 그렇군요. 예, 예. 예 찹쌀. 예. 밥을 하고 그럼 한번 앉혀 보신다고요? 네네. 예. 이렇게 해서. 이거는 예. 찹쌀이기 때문에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.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하셔가지고 밥을 하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닿을 정도로 예. 바닥에 닿을 정도로만 물을 부셔야 돼요. 이렇게. 아 그렇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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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거의 물이 없죠. 이렇게. 아 그렇네. 예.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밥이 찰지고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예 그렇구나. 그렇게 해서 이제 예. 밥을 이제 해야죠. 아 밥을 하셔야 되는구나. 예, 예. 솥이 하나 더 있네요. 네 하나 예. 더 하려고요. 보통 이거 하면 한 세 분 정도 드시나요? 네 충분히 드세요. 그럼 가정에서 뭐 그때 해 드시면 되겠구나. 그럼요. 요새 이렇게 해서 물을 최대한 하긴, 작게 어느 때 오곡밥을 하면 길더라고요. 예. 최대한 작게. 아 그래요? 네.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? 해볼게요. 예, 우리는 가스를 쓰는데 가정에서는 어디 인덕션에 하죠? 네, 인덕션에 하고 또 전기 압력밥솥에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뚜껑을 잘 덮고 이렇게 해서 네. 이것도 이제 8분이면 밥이 다 돼요. 아 그래요? 예. 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밥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열심히 하고 있네요, 밥이. 열심히 네, 하고 있어요? 네. 몇 분 정도 걸리죠? 예, 네, 2분 정도 남았어요. 2분 정도 남았어요? 네. 아, 기대가 됩니다. 네. 아, 밥이 다 된 소리가 나네. 네, 다 됐어요. 아, 그러면 언제쯤 뚜껑을 열어야죠? 조금 있다가 뜸을 쭉 들인 다음에 열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네, 그럼 조금 잠시만 기다려야 되겠네요. 네. 자, 그럼 밥이 다 됐군요. 네, 한번. 그렇습니다. 네. 와, 맛있는 냄새 나네요. 김이 좀 빠져야 되는구나. 기대되는데요. 와. 이야, 정말 밥 잘 됐네요. 그럼 밥을. 우와. 이렇게. 와. 참 잘 됐네요, 밥이. 아유. 아유, 먹고 싶다. 누룽지도 아주 뭐 적당히 누렀네. 아주 밥이 잘 됐어요. 아, 네. 진짜 밥이 잘 됐어요. 자, 그럼 그거 뭐죠? 이게 따뜻한 물인데요. 이게 숭늉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부셔야 돼요. 아, 그렇게 해서 숭늉을 드신다? 숭늉도 참 맛있겠죠. 아유, 야.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놓나요? 예예. 예. 그렇게 된 거예요. 예. 자, 맛있는 밥을 한 수저만 좀 떠보세요. 아, 너무 찰지죠, 이렇게. 아유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예. 예. 너무 맛있어요. 예. 나물은 무슨 예. 나물이죠?
요거는 이제 취나물이고요. 취나물? 예. 요 마른 호박. 말린 호박. 네. 요건 시래기예요. 시래기. 요건 시금치. 시금치. 요 콩나물. 콩나물. 예. 야, 그 정도 여기서 예. 비벼 드시고 싶으면 비벼 드시고. 예. 그냥 이렇게 나물하고 이렇게 해서 김 싸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. 이렇게. 아, 그래요. 예. 예. 맛있어요.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. 이 밥이 약간 간간하네요. 아주 입에 딱 맞네요. 간을 하시는 건가요? 쬐끔했어요. 너무 좀 짜면은 나물에 간도 돼 있고 하니까 이게 같이 드시려면은 아주 조금만 하셔야 돼요. 한 줄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네. 한번 네. 볼게요. 네, 가까이. 네. 와, 맛있어요. 오늘 보름을 맞아서 모든 구독자님들 가정에서 오곡밥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이거 뭐 압력솥에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뚝배기나 냄비 아무 곳에다 하셔도 되니까 한번 맛있게 해서 한번 드시고 네. 우리 햇살촌 엄마가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정월 대보름이니까 네. 모두 내 군 싹 없애고 보름밥하고 나물하고 해서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주 잘 먹겠습니다. 네.